안녕. 안녕, 버니즈. 어머, 어머, 어머. 다들 뭘 하고 있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거 정말 영광인걸.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어갈 겸. 잠깐 쉬어갈 겸. 전화했지. 오, 미국에 간다고요? 재밌겠다. 저녁 먹었죠. 보컬 연습실에 있습니다. 보컬 연습실이 조용하고 콜하기가 좋아요. 곰방와 참치김밥. 뉴토 후타이쇼. 뉴토 아우, 발음 어려워. 뉴토 후타이쇼. 結構 難しい 단어 ですよね. 근데 나도 갑자기 방금 어떤 번지가 꿈 얘기했었는데, 나도 내 꿈에 최근에 꿈을 꿨었던 것 같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 뭔가 문이 엄청 많았던 것만 기억이다. 문. 문이 진짜 많았어. 아니, 문을 아니야, 선택하고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문이 엄청 많았어. 근데 잘 기억은 안 나. 아니, 오늘은 추워서 자전거 안 탔어.
One room.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맞아, 날이 다시 추워졌어. 그렇네, 오늘 6시네. 6시 라디오 문제지. 그럼 곧 날이 풀리겠죠. 라디오 이름 정하자고요? 6시, 민지의 6시 라디오. 아,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밍디오도 귀엽네. 민지당긴지. 귀여운 게 많네. 버니즈들끼리 정해주세요. 오늘의 TMI는 오늘 필라테스를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꼭 필라테스는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하세요. 정말 힘들답니다. 몸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뭔지 알죠? 그니까 무서운 운동이라니까. 진동벨이냐고? 아니에요. 아니, 원래 필라테스 할때 땀은 잘안 나는데, 오늘은 땀도 났어. 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뿌듯했다. 디너 recommend. I recommend. 피자. 헤헤. 피자. 민지, can you rap? I don't know. I'm not a rapper. So. 간장 계란밥 좋다. 잠깐만. 간장 계란밥도 좋고,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봐서 찍어놨는데, 잠깐만, 노래를 너무 많이 했나봐. 목이. 그럴 수 있지. 어쨌든 뭐냐면요. 바로
간장 국수?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약간 소면으로 먹는 건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저 소면 얇은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커피 안 마셨죠? 저 요즘 커피 안 마신 지좀 됐어요. 띄어쓰기의 중요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후회해랑 후회해는 그냥 그거잖아. 아니요,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민지, oh wait, 민지, can you be my girlfriend? You want a girlfriend like me? You sure? 水は大事。そうですよ。아, 맞다. 나 노래 추천 있는데. 제가 이거 콜 끝나고 노래 해서 올려줄게요. 뭐야, 캘린더에. 아니면 지금 같이 들을래요? 들어줘야겠다. 잠시만요. 뭐냐면요. The song name is Falling Behind.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참고로 저는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광고가 튀어나올 걱정은 없답니다. 아르나르 프로넌세이션 her name but lovely I guess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진짜 falling behind라는 한번더 언급하자면 falling behind라는 곡인데요. This song is actually it's not a romantic song. It's like Everybody's falling in love when I'm falling behind.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역을 해보자면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뭔가 내가 뒤떨어져 있을 때, falling behind 되어 있을 때 모두가 사랑에 빠지고 있다. 약간 그런 곡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어, 레이베. 레베. 레베.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오, pronunciate. 레베. 오케이, thank you. 레베.
레베이. 너무 좋아요. 레베이. 엄청 이 잔잔한 음악이 너무 퇴근할 때 들어도 좋고 출근할 때 들어도 좋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언제 들었냐면 그냥 노래 틀어놓으면 알고리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찾은 노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 잔잔한 음악도 너무 좋고.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채팅으로 보내줄게요, 나중에. 이 노래는 너무너무 유명하,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노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Always, Always라는 노래입니다. 다니엘 시저의 Always라는 노래였습니다. 우와, 방금 멘트 진짜 방금 멘트 진짜 라디오 같았다, 그쵸? 신기하네. 노래까지 트니까 진짜 라디오 같대. 신기하네. 다니엘들은 노래를 다 잘하나 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재밌네. 어쨌든 이두 곡에 제가 요즘 너무 빠져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추천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길. 아, 그리고 어젯밤 채팅이었나요? 채팅 때였나? 제가 일렉기타 소리, 일렉기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어제 그 플레이리스트를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버니즈들이 다수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음악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음악 듣고 공유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근데 그 델타파에 적고 있는 것도 다 봤어요. 그치만 너무 또막 버니즈들만 있으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좋아서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만 좋아서 듣는 거니까. 맞아, 저도 요즘은 델타파 안 들어요. 근데 델타파보다는 약간 풀벌레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요. 가와이스기 다레가 많이 지났고도 민지야, 포닝 채팅으로 민지 작건 뭔지 맞추신 버니즈 있어?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라디오 말투 너무 좋았음. 계속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오글거려서 못해요. 요즘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 頑張ってます. そうですか? 最近, 私も知ってる日本のドラマがあります。
넌 네. 근데 보고 있진 않아요. 다시 대마스. 민지, any spoilers? Actually, I've heard that the clovers, but it's nothing. Seriously, guys, it's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나가스있다. ちゃんと食べてね。Minji, wish me luck for my test. Good luck. 포닝 앨범에 올려준 영상 뭐라고 말했던 거야? 아, 여러분, 그것도 또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이번에 패션쇼로 파리에 갔을 때, 원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I was trying to take my vlog at my first fashion week, but the camcorder, we forgot to bring the battery. And charger. 그 충전기랑 배터리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비행기에서 엄청 열심히 찍었단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막 얘기하고, 막책 읽는 거 찍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거치해 놓고 까먹고 있었거든. 책을 쭉 읽어버리느라. 그래서 그냥 띠리롱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아, 가서 갈아야겠다 했는데,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브이로그는, 물 건너 가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조금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 찍은 영상이, 그 화장실에서 찍은 거거든요. 찍은 게, 도착하자마자였고, 밖에서 바람을 맞으며 찍은 게 도착한 날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시체 때문에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일찍 한 5시쯤 깨서 아침에 나와서 산책했을 때 찍었던 건데 그 이후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도 못 찍었지 뭐야. 그래서 원래 그 영상들도 사실은 없어질 영상들이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지. 그거라도 올렸어요. 근데 멘트는 그냥 브이로그용 멘트였어서 그냥 없앴어요. 그냥 뭐, 새벽에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해요. 약간 이런 말이었어요. 오판주랑 같이 날아갔다. 그렇다고 할수 있죠. 계약이 코앞이에요? 그렇겠다. 그럼요, 언젠간 또 찍으면 되죠. 아, 뉴토 후타이쇼와 난데 오보에타노? 와타시가 소노 병기가 아리마스. 아노, 데키마시타. 괜히 그 뉴토 후다이쇼가 한국어로 유당불내증인데요.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없었는데요. 생겼습니다.
내가 말안 하면 끊긴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마요. 민지야, 나이 먹으니까 슬슬 주위에서 결혼하는데 기분이 싱숭생숭해. 그럼 반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다 결혼했는데 혼자 결혼 안 한 짜릿함을 느껴보라고요, 여러분. 알겠죠? 그냥 나는 결혼 안 했어. 그런 느껴보면 되지 뭐. 퇴근길에 민지 목소리가 들려 너무 행복해요. 좋네. 세계 일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최근에 어떤 멤버가 세계 일주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혜인이었나? 혜인이었나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뭔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지그시 한 곳에서 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치만 기회가 된다면. 뭐든 좋아요. 방금 말투 약간 이상했다. 뭐든 좋아요. 어쨌든. 그쵸, 그냥 가끔이 좋죠. 요즘 목소리가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래요? 방송용 말투, 광고 말투 같아. 아니에요. DJ 같아. 시리 같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좀 목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왜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톤이 좀 높아진 걸 수도 있어요. 픽스. 에헴. 그러니까 유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 눈치 못챈줄 알았네. 아, 저 자랑하고 싶은 안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나중에 보여줄게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마음에 든 안경. 안경이 컴백이랑 관련이 있는 듯. 아니에요, 여러분. 안경? 안경이 어떻게 컴백이랑 관련 있지? 언니, 나 뿔테 안경 쓰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언니 뿔테 보고 맘 바뀜.
그래? 나 안경 진짜 많아. 근데 도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도수 좀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막 갖다 붙이기. 미안해, 하지만 스푼은 없어. 아직 뭐가 없거든. 사실 문, 내가 오늘 얘기했던 문도 스포였던 거야. 꿈에 나오는 문도 막 스포였어. 민지를 믿어선 안 돼. 알겠지?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도 스포였어. 라디오도 스포였던 거야, 알겠지? 유당불내증 스포였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유진스는 스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진스는 스포 없습니다. 아유, 우리 그렇게 막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이게 하나하나 하면은 힘들어. 피곤해, 없어. 싫어? 아니, 오케이 한 거지? 궁금해서 눈물이 나와. 아니야, 눈물 들어가. 눈물 들어가. You are so strong. Thank you. You too. 굿즈가 문이랑 안경? 재밌다. 근데 너무 궁금하다. 나한테 누나라고 하면 몇 살일까? 언니랑 누나라는 게 이게 많아서 신기해요. 그쵸? 한두 살 차이인 거죠? 그렇네. 한두 살 차이네. 兄弟 이루? 兄弟って何ですか？兄弟って何？아유, 다들 귀여워라. 뉴진스 단체 반지 요즘에도 끼고 다녀? 어두워라고 새겨진 거. 제 생각에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마 미궁 속으로 사라진 친구도 몇 있지 않을까. 또 찾으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있지. 뭔가 다른 노래도 추천해주고 싶은데. 포닝 듣다가 역 지나칠 뻔했대요. 큰일 날 뻔했네. 오, 쿄다이 때 brother 이마스. 아니,
또 이모 또 이마스 아니 또 이모도가 이마스 파워포폭을 후드티 입고 다니는데 모두가 쳐다봐 부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부러워서 어머 너무 멋있다 또 어디서 난 거지? 진짜 말 걸어서 물어보고 싶다 진짜 어디서 났지? 약간 이런 느낌 문자 알죠? 그런 거예요 어머 진짜 부럽다 어머 어떡해 이런 거 난 없어. 난 없어서 못 입어. 나 없어. 나 있으면 진짜 입을 거야. 아, 兄弟は 아니 또가 弟のこと. 兄弟って 書くこともある. 妹もいます。全然似てないです。민지언니목소리가듣기좋아요。그래。홍대뉴진스후드티만들수있어넘어갔다。맞아요。들었어요。그이렇게저희도싱가포르에서해봤거든요。귀엽습니다。다들할수있을때기회를놓치지마세요. 민지 ketchup or mustard? I don't like mustard. I like ketchup. 어, 맞다. 우리 그거 할수 있어요. 저, 나할수 있는 중국어도 있다? 스톤헨지에서 신년 영상 올렸던 거 알아요? 그때 각자 한 명씩 혜인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고, 새해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혜린이가 중국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혜린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국어를. 진짜 발음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청 놀랐는데 신넨 콰일러 신넨 콰일러 조금 하죠. 좀 하죠. 근데 저는 저 너무 어려워. What was mine? Mine was like French or something. But it was too difficult. So 아니요, 저는 신넨 콰일러 I don't know. It's too hard. And Daniel said happy birthday. 신년 콰일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오, 중국어 할수 있구나. 멋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한이가 일본어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완전 뒤죽박죽이었어. I know yesterday I took an English lesson too, and she said my pronunciation more became like Daniel's, like more 호주 발음. So. 그랬다고 합니다. 중국어 보내줘도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 아, 못 읽어. 미안해. anyway. 재밌는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혜린이가 너무 잘해서 재밌었다. 그니까.
이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전달받았습니다. I know Hain has American accent, and actually, I also had American accent, but I usually spend time with Honey and like our members, so mine's changed to Australian. Oh wait, actually, I starting English with American accent, but it changed it to more Canadian accent.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I know it's kind of mixed. 같이 있으면 닮는 거예요. 맞아요. 벌써 42분이다. 아니, 38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Which group does being Minji belong in Harry Potter? Well, you know, my MBTI is changing a lot. So, sometime it's ESTJ, so it's Gryffindor. But sometime if I became INFJ, then it's Ravenclaw. 43분이라고? 알겠어. 나는 지금 39분이야. 가야 할 시간에 갈게. 'You should visit Canada again.' Oh, really? I should. I really want. 진짜로. 우리 시차 뭔데? 우리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야? 민지 요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그치만 좋은 일이 없을 일도 없죠. 서울이랑 대전인데 시차가 5분이 난다고요? 우와. 민지야 한국도 자주 와달라고요? Oh, I'm living in Korea. 우와, 신기하다. 군대 사일 읽어주시면 버니즈 친구가 밥 두 번에 PX 10만 원어치 사준대요. 축하드립니다. 힘내세요. 한국고 난가 오시에떠 오시데스. 한국어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힘을 모아서 뭘 알려줄까요? 한국에서 꼭 해야 되는 한국어. 유당불내증 누구야? 유당불내증 말고. 귀여워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귀엽다고 해요. 귀여워요. 가와이 데스네. 귀여워요. 데스. 귀여워요. 고멘. 난까 아이디어가 나이 데스. 아노, 귀여워요. 아, 시떼마스? 이미 알고 있대요. 되게 시크하게 알고 있어요 라고 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똑똑하네. 뭐 시떼마스까?
頭いいんですね。그러면그치우리가私たちも可愛いって可愛いという日本語してますから。それじゃあ知りたい韓国語ありますか？배우고싶은걸알려주세요안알려주는데 아민지는스키나고항아내가좋아하는밥 밥을알려달라고How to say the word beautiful in Japanese? 우츠크시우츠크시우츠크시 밥이요私が好きなご飯は、キンパ。キンパ。キンパ。입니다。뭐야、이게。韓国語、結構してます。そうですか10点目、10点目。Sweet or salty? I like sweet. 普段使う言葉ってありますか？普段使う言葉？私は、めんどくさい。たくさん使います。めんどくさい。きちゃな。きちゃな。きちゃな。めんどくさい。きちゃな라는말을자주씁니다。이렇게갑자기시작된언어시간이었고요버니즈들이랑얘기를하다보면너무재밌어서길어지게되네요하지만오늘은시간이많아서괜찮아요 일본어하면민지가더잘읽는다아닙니다그렇지않아요 How to pronounce broccoli broccoli or broccoli broccoli 시간비그런표현은정말특이한표현이네요 뭐아이니와이니너무너무가와이이래서귀여워이래서귀여워 뭔지알죠 너무너무가아니라너무너무になるからねそれでかわいいです너무じゃなくて너무です넘넘 favorite vegetable wow favorite vegetable 가장좋아하는채소는요드디어채팅칠수있어운전끝축하드려요 갑자기 너무너무행복해보이셔서꼭읽어드리고싶었어요
그쵸. 제가 일본어 할 때도 일본어 일본인 버니즈 분들도 너무 그렇겠죠. 하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Oh my gosh. My favorite vegetable. My favorite vegetable is maybe onion. Yes. Favorite dessert this day is cheesecake, I guess. Do you play or like any sports? 제가 최근에 맞아요, 여러분. 저 최근에 알아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 그런 거 물어보면 찍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파를 이렇게 캐러멜라이즈드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알아낸 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냈어요. 전 약간 스피드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빠밤. 빠바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스포츠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스키나 자전거,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보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채팅창에 자커니 스키가 아닌지 많은 버니즈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저도 문의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스키는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저도 아쉽지만 못 탔어요. 뭔지 알죠? 저도 스키를 타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스키 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눈썰매. 그래서 눈썰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눈썰매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탔습니다. F1이 뭐야? Do you like football? No. No, no, no. 스윗 or spicy? I like sweet. Do you like? 축구 좋아해 달라고? 내가 하는 걸 아니 하는 게 아니면 보는 건 좋아하지. 일본어로 고백해 줘. 굳이? 우메 좋아해? 우메? 드디어 집 도착. 짱짱 힘든 한 주였어.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남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도 됩니다. 레이싱이군요. Do you like cook? Yes.
関西弁習ったことはないです。 聞いたことももちろんないです。 Why should I name your talking bunny? Named as... Mindy. I know it's random, but it's cute. なんくるないさ関西弁ですか。なんくるないさ何の意味。저는근데사투리를한국어도잘안들어본것같은방금일본어를사투리를들어본것같네요. 오키나와ですか? 아, 오키나와弁. 오키나와? 오키나와の言葉. 아, 간사. 헷갈려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쵸, 지방 출신. 나는 지방인가? 아니지. 모르겠어요, 잘. It, eat versus cook. I don't know. Maybe cook? 윽스로 이쁘대. Oh, that sounds super weird. 이거 보면 한잔 마실게라고 되게 열심히 보내고 계신데.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키야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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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나이로와 스키나이로와 와요. 私のことが 스키ですか? 私のことが 스키ですか? 스키です. 1시간 됐다고요? 나 53분인데. 내 걸로 한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럼. 좋다. 나는 당신이 빠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빠밤! 민지방에 시계 다 없애. 지금 컴퓨터 있고, 아이패드 있고, 핸드폰 있고, 시계 있고, 핸드폰 있습니다. 우리 민지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제. 당연히 알죠. 통화 사진 슬슬 바꿀 때가 된것 같다, 그쵸? 바꿔야겠어요. 다음번에 올 때는 바꿔줄게요. 바꿔볼게요.
운동할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동이라는 건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진짜로 약간 100% 해서 끝나고 아, 역시 하길 잘했어 했으면 하는 게 나은 거고, 애매하게 해서 아 그냥 하지 말걸이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사실 뭐든 그렇겠지만. Potato or carrot? Of course potato. 그렇게 앞으로도 못하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민지야, 너가 봤을 때 한이가 귀여워, 혜인이가 귀여워, 혜린이가 귀여워, 다니가 귀여워? 다 귀여워요. 오. 'Do you like panda? Yes, I do. 판다를 판다, 사자를 사자.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돼. 요즘 책을 읽는 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은 너무 쉬운 책이었대요, 저희 오빠가. 그래서 아, 제가 그럼 추천해줘봐 하고 읽었는데 어렵네요. 좀 시간을 들여서 읽으려고요. 여러분 제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 언제 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죠? 아니요, 근데 책은 알려줄 수 없어요. 책 내용이 너무 무서운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약간 무섭다기보단 문장 구성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되는 느낌? 데이트로 국밥 어떠냐고요? 서로 좋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이트면 이미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 괜찮지 않나? 아닌가? 저 잘 몰라요. 그치, 소개팅이면 좀 그럴 수도 있죠. 민지 언니, 나 주사 맞았는데 얄밉게 아파. 얄밉게 아픈 거는 뭘까? 얄밉게 아픈 거는 뭘까? 어떡하지? 꼬집어줄 수도 없고. 혼내줘. 아프지 말라고 혼내줘. 핸드폰 배터리는 68%예요. 사랑니 안 뽑아봤어요. 근데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핸드폰, 핸드폰, 응. 그 일렉 기타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곡이 너무 좋아서 저 따로 한 시간 루프로 틀어놓고 잤어요.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지금. 근데 아 Y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똑똑해서 부럽다고요? 일단 fast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버니즈도 너무너무 똑똑해. 똑똑. 그래도 우리끼리 부러우면 지는 건 없어. 자, 이제 한 시간이야. 아쉽지 않게 바로 가겠어. 안녕. 안녕.